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가 동시에 오죠. 이 같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약해진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또 호흡과 순환계의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임신부를 위한 생활체조는 이 같은 신체적인 변화에도 적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함께 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에 편하게 앉아 숨쉬기를 한다. 호흡은 최대한 깊게 한다. 다리를 펴고 손은 뒤로 짚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린다. 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려준다. 다시 내려주고 들어올리고를 반복한다. 완전히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고개와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노력한다. 돌아서 무릎을 대고 엎드린 채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천천히 허리를 굽혀 상체를 내려준다. 제자리로 올 땐 어깨를 들어올린다. 이번엔 양반다리 자세로 발을 모으고 오른쪽 발을 쭉 펴 올려준 채 다리를 손으로 잡아 잠시 고정시킨다. 다시 무릎을 굽혔다가 쫙 펴주며 반복한다. 자세를 바꿔서 이번엔 반대로 왼발을 쫙 펴 올려준다. 임신 상태에서 쉽지 않은 동작이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반복하여 자세를 교정해 간다. 양 발끝을 모아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일어선다. 다시 숨쉬기로 숨을 고른다. 그 상태에서 팔을 뒤돌려 잡은 채 상체를 숙이는 동작. 시선은 정면을 보고 무리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실시한다. 허리 운동.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좌우로 반복해서 허리 운동을 한다. 이번엔 무릎을 굽혀 앞뒤로 반복한다. 천천히 허리를 돌려주고 손을 위로 올린 채 기도하듯 가슴까지 끌어내리며 다시 손 위로 올리고 숨쉬기 동작으로 마무리한다.